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국가 권력이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비극이었죠. 동시에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초석을 다진 사건이기도 합니다. 42년이 흘렀지만 피해자와 유가족은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고요.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의원, 장관들은 대거 광주를 찾았습니다.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5.18 피해자와 유가족은 5천 명이 넘는 걸로 파악됩니다. 광주광역시는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피해자와 유가족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령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이에 따라 삶의 질과 건강 상황, 의료와 복지 서비스, 심리 상태를 묻는 설문조사를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계획입니다. 전수조사는 처음 이렇게 시도해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뭐 간단하게 100명, 50명 단위로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전체의 생활 실태라든지 요구 사항을 반영할 수는 없는 거라 이번에 전체 피해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획하게 됐는데요. 실태 조사를 수행할 사업자로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됐습니다. 조사는 5월부터 12월까지 약 7개월간 실시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새 정부와도 적극 협의할 방침입니다. 그 전 회원을 방문해서 설문조사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장단기 지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5.18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지급된 5.18 보상금은 신체적 손해만 해당할 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5.18 당시 계엄군의 총탄에 아들을 잃은 전계량 씨도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5.18 당시에 보상을 받았어요. 그것이 진정한 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이제 얼마만큼 하느냐 이거거든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5.18 기념식 참석을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KTX 특별열차편으로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와 정부, 대통령실이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통합 행보이자 메시지라며 광주행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